134페이지 11번째 섹션 데이터표 문제입니다. 데이터표는 특정한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를 표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 1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연 이율 12% 5년간 상환한대요. 그럼 매달 얼마씩 상환하는 금액이 공식이 써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 하단의 표에다가 예, 지금 기출공의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는 무작정따라하게 설명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기출공의에 나와 있는 대로 금액은, 여기서 대출 금액은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율이 변동될 수도 있고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면 기간을 바꿔보고 이율을 바꿔봤을 때 매달 상환되는 금액이 얼마나 바뀔 거냐라는 거를 표 형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가 5%입니다. 얘가 1년입니다. 2년입니다. 3년입니다. 4년입니다. 매번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이건 기본으로 두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쫙 출력해 버리면 어떻겠냐 이거죠. 네, 그게 데이터표라는 거예요, 표. 자, 그럼 무작정 따라하기 보시면은 국어 점수, 수학 점수를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 점수는 그나마 잘 봤나 봐요, 90점. 관계토 엄마가 너 영어는 90점 그대로 유지하고 수학하고 국어를 이제 바꿔보자. 너무 못 봤어,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국어는 영어는 90점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학 점수하고 국어 점수가 변동이 되면은 합계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거예요. 이때 이원 내용 중에 반드시 공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 공식이. 이 공식을 책에다 복사해가지고 얘를 그냥 복사하시면 안 돼요. 이 공식 자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이 공식 자체를. 요 위에 공식 있잖아요. 얘를 블록 잡아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려는데요. 이거 불편해요. 그냥 는 하고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큰일 납니다. 답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위에 거세 개를 더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요거 240의 합은 요세 개를 위에 거세 개를 합을 구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요렇게 세 개의 합을 구해요. 그래서 공식을 복사해서 붙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비어있는 칸에다가 는 하고 공식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기출공일도 어떻게 한다? 여기 빈자리에다가 는 하고 공식을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식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공식을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 데이터표. 여기서 헷갈리는데, 자, 블록 잡은 것 중에 행이 어디에 있어? 행이 줄이죠? 행이 줄이잖아, 줄, 줄. 줄이 수학이에요? 국어예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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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위에 줄, 요거. 이 80, 90, 100이라고 나오는 얘가 무슨, 뭐냐고, 이게. 국어라고 써 있잖아, 위에. 국어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요게 좀 헷갈려요. 자, 그럼 열은 뭐죠? 열? 90, 100점. 얘가 수학이죠, 수학. 그럼 수학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이때, X축, Y축 두 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어는 유지하고 수학, 국어만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영어, 수학은 그대로 두고 국어만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의 항목만 바뀔 수도 있다고. 꼭 행, 열을 두 가지가 아니고 행만 할 수도 있고 열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둘다 하는 거지만 확인만 눌러주면 알아서 답이 변해요. 그러니까는 관계토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관계토야, 너 영어는 90을 유지하고 국어 점수를 80, 90, 100점으로 바꾸면
네 합계는 이렇게 바뀔 거고, 수학은 90으로 올라간다는 전자에, 만약에 수학이 올라가면 영어, 국어가 또 변동이 될 때마다 이렇게 바뀔 거다 라고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서로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표예요. 얘는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설명하기가. 기출공일 보시면 편해요. 자, 먼저 보세요. 대출금란에 2천만 원 찍혀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연이율이 뭐라고 찍혀 있나 보셔야 돼요. 12%. 기간은 5라고 써 있나 확인해 보시고, 상환 금액은 뭐라고 써 있나 체크해 보세요. 상환 금액에 44만 4,889원이 아니라 뭐라고? PMT라는 함수가 들어갔죠? 공식이 들어간 거예요. PMT가 뭔지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PMT는 재무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는 하고 얘만 클릭해 주시면 끝나요. 여기다가 비어 있는 날이 있잖아요. 여기 꼭 비어 있습니다.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 다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가서 뭐 데이터 표 이때 행은 뭐다? 2, 3, 4, 5 행이죠? 기간이네, 기간. 열은 뭐다? 열은 뭐다? 이율이네요. 아, 이율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가. 지금 연이율하고 상환기간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행에는 밑에 걸 선택하라고 그러고, 열에는 위에 걸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 꼭. 공교롭게도. 행에 위에 걸 선택하고, 열에다 밑에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열에는 위에 거, 행에는 아래 거. 이렇게 지그재그로 선택을 해요, 보니까.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행은 뭐다? 가로잖아요, 가로. 기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을 선택해 주면 되고, 열은 뭐다? 왼쪽에 세로잖아요, 세로. 연일이라고 써 있죠? 연일을 선택하면 돼요. 그건 상관없이. 그 확인 누르면 알아서 상환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먼저 134페이지 볼게요. 광개토 대왕에 대한 광개토 대왕이 광개토 학생에 대해서 지금 국어, 수학, 영어 세 가지 과목을 시험 봤는데 영어 시험은 잘 봤으니까 내비두고 수학과 국어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수를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어 요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계획표를 만들어 준 거죠. 광개토야 너 이번 시험에는 수학과 국어가 향상돼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향상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하는 거죠. 그때 비어 있는 칸에다가는 90, 80, 70, 240 중에 240에 공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공식을 복사를 해서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클릭하고 는 하고 공식을 클릭해 주면 그 공식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표를 눌러주는데 이때 행은 가로에 있는 국어 점수를 말하는 거고요. 열은 세로에 있는 수학 점수를 말하니까 수학 점수 항목, 원래 항목이 어디 있었냐 이거지. 원래 항목. 즉, 여기 밑에 240이라고 적혀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240이라고 적혀 있는 공간. 이거에 대한 원래 소스가 이세개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중에 영어는 유지가 되는 거고, 국어 점수가 여기 있고, 영어 수학 점수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과 국어를 가지고 이 안에서 집어넣어 보는 거죠.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 명령이라고.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 명령이 공식이 뭐라고 돼요?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이 데이터를 클릭해놓고 위를 보시면은, 는,
테이블인데 괄호 안에 괄호 밖에 대괄호가 써 있어요. 괄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건 못 고쳐요. 이거 하나하나씩 못 고칩니다. 이거 하나씩 못 고치고요. 다 한꺼번에 얘를 통째로 선택하고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아까 기출 01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원래 결과를 빼주고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는 하고 위에 있는 금액을 계산해 좀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블록 잡아주고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 행은 기간이고 열은 이율이고 그렇게 해주면 알아서 척척척 나온다. 알아서 척척척 나온다. 그러면 뭐이 문제는 다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PMT라는 함수가 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알려는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PMT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함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돈을 빌렸을 때 갚을 이자를 얼마로 환산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빌려줬거든. 그럼 내가 받아야죠, 매달. 맞잖아요. 국민연금에 내가 매달 얼마씩 내가지고 이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집어넣던 금액이 2천만 원이야. 근데 5년간 수령할지, 10년간 수령할지, 15년 수령할지 지정하잖아요. 이율이 몇 프로인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표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간을 5년, 10년, 15년, 20년 바꾸면 제가 숫자를 바꿨더니 알아서 바뀌었죠? 또 15%씩 줄래나? 만약 5년 상환 2천만 원 집어넣고 5년간 받겠다라고 하면 40만 원에서 47만 원 사이에서 받을 거고 20년간 받겠다라고 하면 금액이 그냥 똑 떨어지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 이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내가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받는다, 갚는다 같은 개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다 왜 12를 나눴으며 여기다 왜 12를 곱했을까 이거예요. B3가 연이율이죠? 연이율이잖아. 우리가 지금 매달 갚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매달. 그럼 월 이율로 바꿔야죠. 연이율이 12%니까 월 이율로 1%잖아요. 그래서 12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5개월 내는 거예요? 5년간 내는 거죠. 5년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2를 해야 60번 계산하는 거잖아요, 60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분기별로 갚을 거래요, 분기별로. 1년에 4번.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12가 아니라 뭐로 바꾼다? 4. 또 기간도 5년이지만 1년에 4번만 하는 거니까 4. 바뀌어야 돼요.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만 내가 갚을 거야. 그러면 얘가 2. 얘도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갚을 거야. 한 달에 두 번씩 갚을 거야. 그럼 24로 나누고 24로 곱해줘야 돼요. 이건 연이율이니까. 월이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 라는 거 일단은. 근데, 더 쉽게 계산하는 건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바로 해줍니다. 이거. 예.